네, 독일 차는 은색, 일제 차는 하얀색, 미국 차는 까만색, 이태리 차는 빨간색, 그리고 잭스는 하얀색입니다. 한국 차는 거의 흰색 아니면 회색, 검은색 아니에요? 다 섞여 있죠. 그렇게 세 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뭐 아까 뭐라고 하셨죠? 에스톤 마틴? 아니, 지금 색깔요. 독일, 그러니까 이태리 차는 빨간색, 네. 미국 차는 까만색, 일본 차는 하얀색, 독일 차는 은색, 아, 회은색, 예. 그렇군요. 네. 뭐 각자 되게 상징적인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흰색, 검은색을 가장 많이 사는 이유가 중고가가 가장 안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취향보다는 감가상각 때문에 다들 블랙 앤 화이트를 선택을 하는데요. 그래서 다들 그 얘기를 하죠. 색깔 있는 차를 사면 야, 중고가 떨어지게 왜 저색 샀어?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슬픈 슬픈 얘기예요. 네, 얘기예요. 취향에 있어서 너무 약간 그렇게 내 취향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제 값 떨어지는 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내 취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게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슬프죠. 결국에 보면 수요와 공급의 딱 그런 어떤 그 곡선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이게 우리가 좀 시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의 취향이 좀더 다양해지면 다양해질수록 그런 현상들이 좀 덜해지지 않을까? 더 색상이 다양해지지 않을까 생각은 우리 드네요. 이펙트 타임스를 열심히 하고 있는 김현 PD님이 네. 뭐 차를 하나 구입하셨는데, 오, 차안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지프 콤파스를 구입하셨는데 네. 블랙을 구입하셨는데요. 딴 거보다 100만 원 비싸대요. 그렇군요. 왜요? 그러니까 까만색이라서. 네. 미국에선 값 똑같은데. 네,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참. 그, 여기도 보면은 지금 뭐, 다른, 우리 차종들, 요새 나와 있는 국산 차들도, 뭐, 크림 화이트, 뭐 어쩐, 뭐, 뭐 무슨 파스텔 화이트, 블루 크림, 뭐 뭐, 배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색상들 중에 특히 화이트의 옵션이 붙으면 비싸요. 화이트 옵션이 조금씩 아, 비싸요. 그게, 그렇군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요새. 이것도 화이트 옵션이 더 비싸요. 그렇습니다. 그래? 이거, 아. 지금 보면은, 색깔 중에, 모든 색상들이 뭐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는데 다 똑같은 색상들이 있고 색상 뭐 두세 개 출시되어 있는데 스페셜 색상이 좀 비싼 그런 모델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잭슨 USA의 SL2H 솔로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색깔 값이 5만 1000원입니다. 아, 하얀색 옵션 네, 값이 하얀색 옵션 값이 5만 1000원. 5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369만 9000원이죠, 지금 건소가가. 이게 예전 거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분이 조금 나쁘네. 5만 원은 조금 기분 나쁜데. 5만 그냥 그러니까 색깔 자체가 5만 1000원이라기보다 원래 색깔 값이 있겠죠. 까만 거 칠한 값. 예, 플러스 5만 그렇죠. 1000원이라는 거죠. 아, 원래 그렇지. 우리가 그 컬러링 값을 알 수는 없지만 네. 이게 30 370만 원인데 내가 사고 싶은 기타가 370만 원이고 검은 건 365만 원이다. 이러면은 사실 사고 싶은 색깔 사거든요. 그쵸. 근데 사면서 기분 나쁠 것 같아. 아,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여기다가 이 돈을 물려? 약간 이런 느낌. 왜? 그렇군요. 이게 잭슨 USA SL2H 솔로이스트 까만 모델이 369만 9천원. 이게 369만 9천원이고요. 이거는 375만 원입니다. 스노우가. 그러니까 5만 천원 네, 비싸네. 5만 1천원. 375만 원. 그래서, 아. 근데 이게 색상에 그 따라서, 조금 뭐, 컬러링하는 과정에서의 공임이 조금 더 들고 덜 들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있다고 해야지. 네. 그래서 뭐 정확하게 디테일 알 수는 없지만, 아, 근데 그리고 눈을 확 사로잡는 그런 기타임에는 분명합니다. 아, 이 그리고 하얀 거 우리 예쁘게 만드는 게 정가표 어렵죠. 보셔도 그 팬더 썬버스트가 10만 원 비싸요. 맞아요. 예. 팬더에서도 색깔 값이 따로 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썬버스트는 딱 어려워 어려워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근데 예. 이거는 좀 별로 안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냅다 뿌리는. 저도 고등학교 때 그런 거 배웠거든요. 도색을 예, 배웠다고. 도색 배웠었는데. 뭔가 실패율이 높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하긴 그렇 뭐뭐 기포가 생기면 예, 실패고 뭐 뭔가 예, 흰색이 조금 까만색보다는 어쨌든 뭐 어쨌든 망치면 다시 하기가 좀 어려운 어려운 뭐 느낌. 그런 게 네. 있나 봐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영 씨가 그때 드라이브의 질감이 좋아 메탈 기타를 사면 이 모델을 사겠다라고 하셨던 게이 여기 까만 블랙이었거든요. 까만 네, 거. 저는 두 개가 세 개보다 낫네 이렇게 드렸던 게 픽업 얘기였어요. 픽업 네, 얘기였죠? 선생님도 싱싱한 모델보다 저는 이게 더 좋습니다라고 주셨던 걸로 봐서 우리가 더블 험버커의 사운드에 조금 좀 그때 많이 좀 매료됐었고
규영 씨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좋아서 메탈 기타를 산다면 이걸로 사겠다라고 하셨을 정도로 이게 이미 메탈 기타로서는 꽤나 좋은 평가를 받아갔단 말이죠. 아 그리고 점수가 규영 씨가 이게 그때 5점 만점일 때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4점, 규영 씨가 3.5점, 선생님이 4점 이렇게 해서 지금으로 하면 한 8점, 8.5점 한 이 정도 점수를 받아갖고 갔네요. 자 그러면 스노우 화이트 오랜만에 그냥 디자인 보고 옛날 사운드 한 번 더 들어본다라는 느낌으로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Made in USA 99cm 전장, 43mm 두께, 77mm 12플랫 뒷둘레, 엘더바디, 쿼터스 메이플 렉, 스루바디, 스칼프 조인트 되어 있고요. 지판은 에보니, 잭슨, 실드, 다이캐스트 헤드머신. 네, 그리고 너트너비가 42.86mm, 12에서 16인치 컴파운드 레디우스, 305mm에서 406mm 반지름이죠. 24 전보프렛에 648mm 스탠다드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고요. 브릿지에 다이렉트 마운트, 세이모어 덩컨, 제브라 JB TV4 험버커 픽업과 4개는 세이모어 덩컨 59SH1N 다이렉트 마운트 험버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원볼륨 원톤 3A 픽업 셀렉터 단추라고요. 플로이드 로즈 오리지널 더블 락킹 2포인트 트레몰로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고 바디는 글로스, 넥은 글로스 우레탄, 네. 바디는 글로스 폴리에스테르네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무게를 바로 달아볼게요. 무게는 지난 시간보다 더 무겁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똑같이 썼네? 전 69 58? 제가 바꿀까요? 또 가운데 끼면 또 그런데? 저번에가 60, 선생님이 끼셨어요 가운데. 네, 60. 58, 네, 60, 69 이번에 이누씨가 맞출 것 같아요. 글쎄요. 우와! 오! 가운데 꼈어. 예, 두 분 무승부입니다. 야, 59. 와, 진짜 와. 선생님. 와, 나 오늘 또 4패 추가. 와! 우와! 교육 씨 오늘 1무. 1무, 1무예요 또? 1무 3패. 선생님 4승 1무. 아니, 3승 1무. 3승 1무.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거의 한 진출에 아무 아, 내가 60했으면 이거 하나 이렇게 했는데. 와 3.59 진짜 대박이네요. 와 아, 나 더블 퍼펙트 할 뻔. 4패보다 와. 더 기분 안 좋은데. 3 1무 3패. 아니야 4패가 기분 더 나빠. 1무라도 하고 싶어. 근데 4패 한정은 아직 없거든요. 저 4패를 요새 좀 많이 하고 있어요. We'll be right back.
계속 치고 싶은 그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필콜린 말도 안 되는 그런 좋은 사운드를 듣고 왔는데도 밀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는 건 네. 진짜 개인톤이 좋은 거거든요. 네. 필콜린은 좀 그냥 뭐랄까 뭐가 많잖아. 좀 뭐 클린톤도 워낙에 되는 게 많고 이래갖고 우리가 와와와 하면서 들었는데 그냥 정말 단순하게 개인톤만 놓고 딱 비교를 해보면 안 밀립니다. 안 밀립니다. 안 밀려요. 진짜 좋은 기타예요. 물론 이것도 권속가가 578만 7천원이니까 네. 밀리면 안 되죠. 이 가격인데 밀리면 안 되지. 돈이 얼만데. 제 생각엔 그 서스테이너 뺀 값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한 20만원 정도 하는 거예요. 네. 네. 저건 이제 그 싱글이 있다 보니까 다양하게 좀 톤 변화가 가능하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맞아. 이게 그런 것들은 좀 없지만 어쨌든 기본만 놓고 딱 하면은 기본 근력은 거의 똑같다라는 거죠. 굽는값 좀 빼고. 와, 이거 네. 대단하네요, 진짜. 게인은 역시 잭슨이에요. 우리가 알던 그 소리예요. 네, 맞아요. 네. 이거지. 네. 메탈은 이거고 예, 개인 톤은 이거지. 네, 무시무시한 톤 같이 들어봤고요. 어떤 거 들려주실 건가요? 토네이도 오브 소울. 네, 토네이도 듣고 오겠습니다. 뿅. 같습니다. 이거 좀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가끔 해 이거. 아, 이거 너무 좋아요. 아주 신나요. 아주 정말. 그냥 막 미칠 것 같아요. 이제. 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컨디션이 좋은 날 이게 쫙 잘 되고 그러니까 컨디션 타는 곡이요. 맨날 치는 곡이 아니어서. 그렇군요. 잭슨 나올 때는 항상 나오겠네요. 네. 아, 네. 잭슨 USA만 나올 때 이걸 꼭. 아, 이걸 또 이게 주문하실 때 아, 메가데스 같은 거. 아, 메가데스 같은 거. 네. 아이언 메이든 같은 거 네. 아니 아이언 메이든 안 좋아서 아이언 메이든 안 좋아서 네, 네, 네. 아 근데 또 교수가... 아이언 메이든 같은 거 칠 거지 아이언 메이든 아 얼마나 좋아하는데 네. 네. 사장님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교영 씨가 알아서 가져오는 네. 아이언 메이든 네. 아이언 메이든 왜 좋은데 그, 헤비 메탈의 아버지인데 네.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니어도 삼촌 정도인데 삼촌이죠. 네, 시청 단주평 하나 드릴게요. 2170화의 깁슨 커스텀샵의 레스폴 커스텀 스콜피언 모델이었습니다. 이거 뭐 엄청 맞죠? 네, 여기에 일랑님 권속가 880만원 네 일랑님들이 오랜만에 달아주셨네요. 가운데 강렬한 스트라이프 무늬가 마치 랠리용 스포츠카를 연상시키네요. 스콜피언 이름처럼 뜨거운 사막을 거침없이 질주할 것만 같습니다. 듣자마자 감탄이 나오는 사운드는 디자인을 뛰어넘는 듯합니다. 범용적이고 사용하기 편하지는 않겠지만 적당한 조건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것 같네요. 한줄평 질주 본능을 자극하는 명품 랠리카 이렇게 주셨습니다. 일랑님 선물 드릴게요. 크로브락 교복 스크루브라 우리가 그 뭐 음식점을 갔을 때 엄청 깔끔하고 막 이런 집도 좋지만 60년 전통의 국밥집 가면은
그 이길 수가 없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도 그건 시간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 잭슨의 솔로이스트나 딩키를 보면 그 메탈 그쪽에 국밥으로 얘기하면 이제 60년된 국밥, 국밥집.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이길 수가 없잖아요. 국주고 밥주고 고기 몇 개 더 있는데 최고야. 네. 이런 거. 깍두기. 깍두기. 끝. 지금 저는 교영 씨가 말씀드린 거에 딱 그걸 보니까 생각나는 음식이 있어요. 이게 강릉 초당순두부. 그 위에다 간장만 척 뿌린 거야. 간장 들어. 네. 펌버퍼 간장이 됐습니다. 저는 역사 깊은 초당 순두부 메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하네요. 이게 벨 달린 게 없는데 이거. 이거 잘 맞는다. 그러니까 그 오래된 기타들 오래 그 계속 나오는 기타들 보면 뭐 달린 게 없잖아요. 네, 심플하죠. 하나 모르겠네요. 이것도 봐야 되겠네요. 8.5, 6.5, 6.0 6.0이 나왔네요. 네, 확실히 아무래도 필콜링이 조금 점수가 더 나왔던 거는 그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운드들이 네, 좋아서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잭슨 USA SL2H 솔로이스트 모델은 예전에 저희가 이미 경험을 했었습니다만 다시 들어도 좋고, 거기다가 오히려 혼자 나왔던 것보다 그렇게 좋다고 우리가 극찬을 했던 필콜린 모델 뒤에 바로 쳤는데도 전혀 손색이 없는 이 개인톤에 다시 한번 감탄을 하면서 오히려 점수가 올라간 것, 그런 효과를 봤죠. 오히려 기본 근력이 엄청난 기타 SL2H 솔로이스트 모델. 오늘 했던 두 개의 잭슨 모델은 정말 개인톤이란 이뤄야 한다는 어떤 개인의 이상향을 보여주는 기타였습니다. 정말 좋은 기타들 교육씨 덕분에 아주 멋진 연주로 잘 봤고요. 오늘 이렇게 권속과 500과 600을 넘는 무시무시한 기타들을 잘 연주해 봤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재밌는 기타들 모아서 또 교육씨 데리고 와서 3패 1무 혹은 4패 계속해서 승률을 떨어뜨리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원퍼펙트 및 3승 1무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4패인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처참하네 진짜. 정말 처참하네요. 다음 시간에 1승이라도 할 수 있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